Times. 빈테라 2 시리즈가 출시됐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빈테라 2입니다. 사실 뭐 이게 여러분들이 맥팬 하면 빈테라를 가장 많이 떠올리시고 인기도 많았기 때문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시리즈잖아요. 이 빈테라가 분명히 2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도 했었고 네. 올라가면 이제 빈테라 200 시대가 열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아니나 다를까 역시 저희의 예상대로 200이 살짝 넘겼죠. 200을 289,000원으로 지금 네. 50 노케스터 빈테라 2를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리뷰를 해보게 됐습니다. 버즈비에서 정가보다는 많이 눌렀는데 네. 200을 넘길 수밖에 없겠네요. 결국에는 네. 이제 넘길 수밖에 네. 없었죠. 지금 빈테라가 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 출시됐었던 게 이제 거의 뭐 3년 반 네, 그 정도 네,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시기가 꽤 오래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때 당시에 스쿼드가 적용이 안 됐던 모델들이기 때문에 스쿼드를 이제 적용해서 최근에 다시 해본 것들을 보면은 70점대 중후반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76, 77, 뭐 75 그리고 예전에 10점 만점대 했었을 때는 워낙에 가성비도 좋고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9, 9점, 뭐 10점 네, 항상 그렇게 맞죠. 거의 이렇게 나왔고 뭐 10, 10받은 기타들도 꽤 많고요. 근데 요즘 이제 가격이 거의 200만원에 육박하기 시작하면서 가성비 점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했어요. 그래도 잘 나온 건 77, 78까지도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80을 확연히 넘기는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맨날 얘기하는 네. 그 좋은 기타의 기준이 있잖아요. 꽈락 네. 없이. 꽈락 없이 전부 다 70점대 중후반까지 맞추면서 네, 하나도 꽉, 네, 누락이 없는 네. 네, 그런 기타로 가장 대표적인 기타가 또 이 빈테라 시리즈였는데 네. 오늘 빈테라 2. 어디가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려고 저희가 이제 스펙표를 보니까 스펙표는 거의 똑같은 거예요. 네.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외관상 뭐가 달라진 게 없나 하고 찾다 찾은 게 예전에는 다 플러스 드라이버였거든요. 네. 근데 다 마이너스 드라이버로 바꿨어요. 일자 드라이버로. 네. 이게 나사산이 이게 마이너스 나사밖에 없는 네, 거죠. 네. 일자죠. 이, 여기 가드웨어에도 다 마이너스. 이거 디터 처블도 다 마이너스고요. 네. 근데 그 빈테라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플러스입니다. 네, 여기 플러스 막 섞여 있고.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니 잠깐만 그 나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꾼 게 그게 스펙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은 마이너스가 빈티지 성향인 거예요. 네. 예전 스펙인 거죠. 그래서 이 나사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꿨다라는 건 사운드 셋업 자체도 빈티지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나사를 발견하고 이제 이 단순한 스펙표 비교가 아니고 아예 설명으로 예. 그 사운드의 기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 픽업 자체는 같으나 이 사운드 셋업을 다르게 해서 옛날 빈테라 1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었어요. 약간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 플레이어 플러스가, 예, 플러스가 좀 더 기능이 고기능이잖아요. 예, 핫하고 좀 그런 것처럼 빈테라는 옛날 거를 표방은 하되 나오는 사운드는 좀 더 핫하고 좀 쓰임새가 많게 모던하게 라는 거였는데 이제 요즘 뭐 빈티지에 대한 니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빈테라 2 같은 경우에는 아예 더 빈티지하게 네. 가자. 그래서 나사산도 선생님 말씀처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더 오리지널리티에 가깝게 바꾸고 사운드도 예전에 일부러도 핫하게 만들어 놨던 걸 다시 원래 오리지널처럼 네, 죽여가지고 네. 약간 소프트하면서 더 찐, 오센틱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네. 있는 더욱더 진품에 가까운 네. 사운드를 이제 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셋업들이 변경된 그런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펙표상에서 단순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네, 보이나 그렇게 보여요. 예전에 원래 오리지널 팬더에 더 가까운 사운드로 약간 사운드 성향이 변화된 그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티지. 그래서 이제 뭐 스펙 비교는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리스트를 보면은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그냥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사운드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테라 2 50 노케스터 오늘 할 거고요. 원래 빈테라 1에는 60이 그냥 텔레가 없었어요. 모디파이드 아니면은 빅스비 달려 있거나 좀 특수 스펙의 모델들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60 텔레라 요거는 애초에 모델이 다르니까 스펙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50 스트랩 이것도 보면 스펙 차이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 근데 또... 그건 있어요. 이제 이거 메이플 모델에서는 안 보이는데 60 가면은 로즈우드잖아요. 슬라브 로즈우드. 원래 뭘 썼냐? 포페로 썼단 말이에요. 맥페는 그러니까 포페로. 그거에 원래 예전에 빈테라 1은 변경할 수 있는 스펙은 변경하고 그리고 좀 더 모던하게 사운드 더 뽑아주고
어차피 요즘 새로 만드는 건데 개량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근데 빈테라 2는 없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원래대로 원래대로 한다. 이렇게 해서 슬라브로즈드에다가 나머지 사운드들도 더 빈티지하게 가깝게. 그래서 이 포페로가 빠지고 그리고 사운드가 원래 리보이 스피커에서 그냥 오리지널 픽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는 건 5060 텔레, 5060 70 스트랩 예. 이렇게 다섯 대를 연속으로 빈테라 2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캐스터라는 자. 이름도 없애버렸어요. 이게 예, 그냥 노캐스터로 보내버린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50 텔레였는데 원래 50년대를 아우르는 거였는데 여기도 물론 이제 오일 노캐라고 하진 않았지만 노캐스트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51년도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타겟팅을 해서 만든 거죠. 사운드 당연히 그렇게 만들었을 거고.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289,000 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무게는 3.49kg, 두께는 45 플러스 1mm, 12프렛 뒤뜰레는 79mm입니다. 엘도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픽 50th 유쉐임 넥. 예전에는 스펙표에 얼리 50th 유쉐임 얘기로 나왔는데 뭐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12프렛 뒷둘레가 78엔 79 차이가 없어요. 헤드머신은 팬더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너트는 신세틱 본넛이고요. 스트링은 009 게이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트는 42mm, 지판 메이플 통이고요. 통맥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는 184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빈티지 톨프렛에 빈티지 스타일 50th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의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3셋을 빈티지 스타일 텔레 브릿지, 이게 배럴, 브라스 배럴. 네. 색상은 두 가지인데요. 투 컬러 선버스트가 있고 오늘은 이제 블랙 빛가드 블론드 색상으로 출시가 된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50은 뭐 블론드가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트윈 리버브고요. 출력이 나죠? 출력이 작아졌어요. 원래 예전 빈테라 1 같은 경우에는 하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더 핫하게. 네. 출력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반 눈금 정도 지금 더 소프터. 올려야 돼. 어이 좋다 기타. 굿. 자, 디피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섞어서 굿굿굿굿 좋습니다. 진짜로 개량이라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자, 마샬이고요. 좋다 이거. 털레털레털레털레털레털레. 자, 듀얼리스트.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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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 털레 털레. 네. 역시 털레 캐스터죠. 털레 네. 캐스터죠. 네. 와, 좋다. 레드락. 좋습니다. 자, 자 이펙트를 좀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저 뎁스 노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꾸 조니 뎁이 생각나. 좋네요. 좋다 기타 벌거벗은 듯한 느낌. 야. 기타 좋다. 이거 진짜 좋다. 많이 좋은데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저는 뭐 이제 확실히 그 빈티지 성향이 확실하게 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빈테라 1과 2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더 개량된 게 좋아. 좋다. 나는 좀 더 오리지널리티가 좋아. 뭐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좋네요. 자 그럼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가끔은 후퇴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오, 야, 멋있는 한 줄 평이네요. 가끔은 후퇴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이 기타 업계에는 굉장히 잘 적용이 되는 말이죠. 후퇴할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잘 후퇴하는 애들이 비싸요. 네. 어떻게 일부러 잘 후퇴하느냐. 후퇴하고 헐벗고 굶주려야 비싸. 그러네요. 야, 이 희한한 업계예요. 네. 후퇴의 미학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빈테라 2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이 진짜 인상적이네요. 근데 저는 이제 푸들푸들을 넘어서서 정말 더욱더 빈티지한 털레털레한 사운드. 네. 털레캐스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테라 2 털레캐스터. 네. 그 소리에 털도 많이 붙어 있어요. 딱딱하지 않고. 아, 그 털. 펄펄. 어, 맞아. 푸득푸득. 좋아요. 그게 그 진짜 리얼 미펜 커스텀샵 이런 노켓 치면은 짹짹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좀 소프트하긴 한 것 네. 같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7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16, 총점 76. 와, 또 평균은 어떤... 76점. 맨날 여기서 비슷한 데서 놉니다. 한 네. 75에서 78 사이. 이게 가장 좋은 기타인 좋은 기타. 네, 이거 다이아몬드가 뚜렷하고요. 200만 원이 넘었는데도 의외로 가성비가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진 네, 않았어요. 네. 15, 16. 네. 뭐 전반적으로 다 준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주 추천하기 좋은 기타. 물론 200이 넘은 게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빈테라는 빈테라답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60 텔레 역시 가격은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빈테라 시리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